네, 유정식당의 사장님께서 BTS와 너무나 좀 각별한 그런 관계가 있으신 분인데 거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해요.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 아니, 그 아미들이 정말 많이 오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오나요? 세계에서 거의 다 오죠. 세계적으로 다 오는데. 일본, 역시 미국도 많이 와요. 어. 아까 보니까 일본 손님들도 많이 있고. 예, 일본, 중국, 대만. 그냥 세계에서 오는구나. 네네. 말레이시아 안 오는데 거의 없을걸요?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이 뭐예요, 여기서? 쌈밥, 반찬, 비빔밥, 무대찜. 네 가지가 다 세트인데요. 그 중에서 혼자 왔을 때는 반찬을 제일 많이 먹고요. 둘이 상 오면 뭐 쌈밥 먹고 반찬 먹고 무대찌개 먹고 해서 네 분이 오시면 이렇게 세트라고 해서 그렇게 드시고. 아, 그 방탄이 와서 가장 많이 좋아했던 게 뭐죠? 그렇게 네 가지예요. 무대찌개, 쌈밥, 반찬, 비빔밥. 아, 제일 많이 먹고요. 아, 그걸 BTS도 좋아했어요? 네, 제일 좋아했죠. 아. 그래서 혼자 올라오면 방탄 비빔밥 많이 먹었어요. 오. 방탄 비빔밥이라는 거는 어머, 아. 일명 방탄 비빔밥이 됐어요. 근데 방탄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남준이야. 아, 남준이. 아, 아레미가? 어, 그래요? 거의 다. 태용군도? 거의 다 좋아해요. 아미들도 거의 다 좋아해요. 아, 뭐든지 좋아해요? 어, 근데 그 방탄이 요즘은 안 오죠? 네, 요즘 못 오죠. 너무 바빠서? 예, 예. 근데 뭐 매니저가 사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끔 예, 사가나요? 네, 이따금씩 포장해가요, 먹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그 방탄 중에서 이렇게 사장님하고 친한 사람 있나요? 다 친하죠. 다 친해요? 네. 어머, 좋으시겠다. 사장님 손 한번 잡아봐야겠다. 어우, 다 친하시구나. 그 성격들이 어떤가요? 진짜로 이렇게 착해요? 정말로 착하죠. 제가 한 꽤 오래도록 한 4년 동안 겪어봤는데, 그 나이 또래 치고 정말로 여기 갖춘 애들이에요. 인성이고, 뭐, 범선, 하여튼. 모든 게 같은 애들이에요. 아니, 사장님, 그 방탄 연습하는 걸 그렇게 많이 어떻게 아세요? 제가 도쿄 봤으니까요. 어느 날은 밤을 꼭딱 새는 날이고, 마침에 밥 먹으러 올라와요, 새벽에. 밤 새우고, 그리고 하여튼 10시에 끝났는데요. 10시에, 항상 아침 부터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데, 아주 이게 옷이 해지고도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진짜 노력의 대가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고. 아우, 뽀뽀지도 말할 수 없어요. 땀이 막 범벅같이 흐르지만 옷이 다 젖어서 올라와서 샤워하고. 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흐뭇어, 이런 애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렇지, 하나를. 근데 지금 역시도 그렇대요. 예, 지금도 열심히 한다. 역시도 그렇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하루도 안 빼는 거예요. 언제 제일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작년 대장에 10월. 어, 와서 먹고 갔어요? 오, 여기 오면 그럼 방탄 볼 수도 있겠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기 데리고 나를 늘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 세대 소리를 듣잖아요. 어, 방탄 쌤이라고 보면 잊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저로서는. 예. 네, 나는 내 할 일만 했을 뿐인데. 그때 나이 어려서 와서 연습해서 얄들어서 그냥 해준 것이 내 할 고리를 했는데 내가 참 너무나 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팬을 위해서 그 노래가 행복하고. 사장님도 방탄 팬이신가 봐요. 그럼요. 아, 이렇게 잘 될 줄 아셨어요? 네, 몰랐죠. 그렇게까지는. 어떠세요? 막 어머니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막.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뿌듯하고. 걔네들은 남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 좋다는데 저는 마음이 힘내요. 왜요, 왜요? 저도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이 들었을까. 아, 그런 얘기하면 뭐랄까, 마음이 힘내요. 엄마 마음이 있는 거지. 네, 보다가 너무너무 좋다가 보면 못 봐봐야 제가 아무것도 너무... 아, 못 볼 정도로 막. 네, 어. 마음인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연습을 그거를. 얘네 부모는 안 지켜봤어요. 그 연습생일 때 그러면 얼마나 자주 왔어요, 여기를? 매일 왔잖아요. 매일. 매일 왔어요? 매일 그렇게 왔어요? 아. 유치하시고 연습실.
그럼 거의 키우셨네. 아, 여기 지하실에서 있어요? 예, 연습실. 아, 아니, 이 빌딩. 오, 그렇구나.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진짜 엄마네, 엄마. 방탄국의 안쓰러운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 또 방탄에서 한 말씀 해주셔요, 여기다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맙다, 사랑하고. 하여튼 어쨌든 건강 잘 지키고, 건강이 최고야. 너네는 내 동료까지 와서 이대로 쭉 나가리라 이모는 믿고. 어쨌든 건강 잘 지키고, 어디 가나 밥 끼니 버는 줄 알고 밥 잘 먹고.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이게 막상 해 보면 할 말이 없어.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저한테 쓴 편지예요. 누가요? 아미들이. 이걸 제가 퇴근한 사이에 왔나봐요. 인품에다 띄워놓고 갔어요. 현관문에다. 요 아미들을 누가 이게 우리 집에 오면 꼭 마트에 찾고 싶다고 내가 찾는다고 하세요. 아. 이거가 찾고 있으니까. 찾고 있다고 아미들. 찾고 있으니까 이모 집에 오면 꼭 이것은 본인이라고 말씀해달라고.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여러 나라에 브루나이, 뭐 인도, 뭐 다른 나라에서 막 썼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든 사람 있을 거야. 아, 이제 나라 이거 써서 이제 아미한테 하면 보냈겠죠. 요 사람이 만든 사람. 만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요 사람이 누구든지 편지 쓰거나 이걸 여기 관련된 사람은 좀 오면 이거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너무너무 감명. 그러면 좀 할인해 주실 거예요? 감명 너무너무 받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다. 아, 내용이 막 제가 읽어볼까요 잠깐? 예. 전 세계 아미 팬들이 준비했던 작은 선물입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멤버들 항상 응원하고 믿어서 우린 감동을 많이 받고 나서 전 세계 방탄 밴드 썼던 글로 가득한 공책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알려주는 걸 결정했. 와, 그럼 아미들이 같이 만든 거네. 이거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엘살바도 뭐 와. 예, 꼭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완전 본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예, 예. 아, 아미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미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박찬 사랑해주고 고맙고, 이모들 이렇게 사랑해주고, 마음 많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